김 과장, 경기가 불안할 때 어떻게 투자해? 이럴 땐 든든한 안전자산에 투자하죠. 앱으로 쉽게 금에 투자하고 절세 효과도 누리는 센골드요. 금이 모바일로 들어왔다. 누구나 쉽게 하는 금투자, 센골드. 금투자를 앱으로? 거품 없는 가격에 낮은 수수료까지. 언제든 금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포인트랑 잔돈으로도 투자가 되네. 김 과장 역시 금 과장이야. 순금도 저금도 현금도 이금으로 든든한 금 투자 생골드. 지금 다운로드 해보세요. 생골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과 더 가까워진 요즘, 당신의 금연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담배에 포함된 4천 종이 넘는 유해 성분은 아무리 씻고 열심히 관리해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 당신의 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흡연으로 쌓인 유해 성분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금연을 결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결심을 위해 비리베르떼에서 단계적인 금연을 돕는 금연 보조제를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비리베르떼를 검색하시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경제의 신과 함께 공익광고 캠페인. 네, 다시 이제 정상화가 좀 됐는데요. 앞이 깜깜합니다. 네. 눈앞이. 아유, 죄송합니다. 자, 오늘 7월 6일 월요일 순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월요일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저희 콘텐츠 몇 개 좀 소개를 올려드렸는데 뭐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이 좀 있었고요. 네. 다른 콘텐츠들도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콘텐츠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조금 고르지 못한 분들은 화질을 약간 좀 낮추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줄무늬 이런 거 좀 안 입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니까 좀 울죠. 네, 약간 네, 화면이 좀 네. 우는 것도 있고요. 눈을 피곤하게 만들어 드린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백이민족으로 돌아가서 백색을 입어야 돼. 자, 그러면 저희 바로 네. 뉴스 3을요. 네.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 드리도록 하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예.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다시 또 대책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를 좀 늘리고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양도세를 좀 중과하는, 좀 징벌적으로 매기는 이런 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글쎄, 뭐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 안이 나온 건 아닌데 지난주에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이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대강의 지침이라고 할까 이걸 줬어요. 공급의 확대 그리고 부동산 세제의 개편 그리고 취약계층, 그러니까 네. 뭐 청년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30대 요즘 굉장히 그 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신혼부부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한 공급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문이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오늘 경제신문을 비롯한 주요 일간지의 경제면의 톱 기사로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 곧 나올 텐데 어떤 게 예상되는가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그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세제를 바꾼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작년 말에 이 그 정부 여당이 종부세를 개편하겠다라는 안을
국회 20대 국회에 제출했다가 당시에 이제 그 통과가 안 돼서 폐기 네.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런데 그 종부세 개편을 더 오히려 강화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작년 말에 내놓은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이라는 게 기본공제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지 않는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6억 원이었고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였는데 네. 이 기본 공제 그 가이드라인을 더 줄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2.16 작년에 12.16 대책 기준으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네. 4%거든요. 그런데 이 과표 구간이 94억 초과 구간이에요. 얼마예요? 94억.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최고 세율 기간도 좀 브렉다운 이게 세분화해 가지고 실제로 세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의 설정을 더 조밀하게 해서 네. 세부담을 느낄 수 있는 주택과 이 그 담세자의 범위를 넓히겠다 이런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이제 그 또 한 가지 나오고 있는 안 중에 양도소득세율 그러니까 12.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주택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주식으로 보면 단테라고 해야 되나? 스캘핑 매매. 이게 나는 집을 사서 1년 미만에 사고 파는다는 거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네. 덜어 있는가 봐요. 네. 근데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높인다. 뭐 이런 안도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기본 세율을 좀 높이는 그런 안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이런 거예요. 지금 매물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보유세를 높이면은 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종부세 등 해서 야, 이거 갖고만 있어도 이거 너무 많이 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매물화 낼 수 있는데 양도세를 높여버리면 어차피 양도세 낼 걸 뭐 좀 버텨보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 한시적으로나마 한시적으로나마 정부 정책이 대강이 그랬거든요. 저 보유세는 늘리고 양도세는 조금 감경을 해가지고 시중에 신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요즘에 네네네. 요지에 그러니까 이거를 한시적으로나마 매물을 좀 많이 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봤는데 네. 이 양도세를 물론 아유 뭐 1년 미만 이거 뭐 양도세 많이 올려도 되죠. 근데 뭐 저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한시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양도세까지 이렇게 올리면 오히려 매물이 더 없어지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제 반론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들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이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화두가 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주임사라고 통상 줄여서 주임사라고 합니다. 주임사가 주택임대사업자예요. 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가 세제상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줘왔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야 이게 장기간에서 전 뭐 이 세부 예를 들면 세입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뭐 얼마 이상 얼마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장기적으로 세입자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면 세입자 보호가 되는 대신 너네 세금을 좀 낮춰줄게 했는데 야 이게 세입자 보호 측면에서 뭐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어유 이게 너무 세제상 혜택을 네. 줬다 그래서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의 어떤 부담을 덜어줬던 거를 다시 원상복귀 내지는 좀 줄인다 네.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최초라든 신혼부부 특별공은 특공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비중을 넓힌다. 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러면 이제 30대들이 워낙 이제 집을 사기 어렵다. 왜냐하면 가점도 낮고 이러니까 그 청약 시장에도 안 되고 또 대출도 안 되니까 이게 목돈이 없는 30대가 어떻게 지금 집을 사는 거냐. 네, 네. 그래서 서울 저 외곽이나 수도권에 아주 싼 아파트를 샀는데 거기도 또 무슨 이 그 규제 같은 게 들어오니까 사다리가 얻어차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공급 시장 그러니까 청약 시장에서의 생애 최초라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획기적으로 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이거 가지고 되겠냐? 총량을 늘려라. 총량. 그죠? 공급. 네, 공급. 그래서 네. 3기 신도시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라 아예 4기 신도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래서 안산, 광명, 뭐 고향의 원흥이라든지 예전에 3기 신도시에서 거명이 됐던 지역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에 들어간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확정된 건 없으나 네. 저희 제가 볼 때에도 지금 이 부동산에 관련된 그 이슈들이 사실 좀 저 주택 주식 시장에 비해서 좀 잠잠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오히려 6.17 대책이 그냥 확 불을 붙인 그런 이제 형국이 됐고 네. 또 오늘 아침 이제 경제신문 한 곳에 헤드라인을 크게 잡았습니다만은 전셋값이 많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도 네. 네. 실질이 좀 오른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의 이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한 번 더 고강대로 나올 게 이제 뻔한데 바람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22번째라고 이제 예고가 되고 있는데 22번째 나오고는 한동안 안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주도 면밀하게 네. 네. 공급 사이드 그리고 세제상의 수요를 가수요를 좀 줄이는 거 그리고 이 30대들이 어떻게든 30대들이 뭐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 먼 돈이 있어가지고 뭐 고가권 아파트 이런 걸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안정적으로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에 공급을 늘려주는 그런 대책을 좀 시간을 두고라도 좀 완성도 높은 네. 그런 정책을 좀 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혹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 신과 함께 134회, 135회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더 흥미롭게 양쪽의 의견들 아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역시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네. 자산시장, 예. 즉 주식과 부동산에 몰렸군요. 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 사실 이제 통화량이라는 거를 이제 뭐 우리가 그 본원 통화다 그래서 뭐 M1이다 그리고 광해 통화다 그래서 M2다 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네.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낸 걸 보니까 4월 말 기준의 광해 통화량 그래서 우리가 M2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현금이 아닙니까? 현금. 그죠? 현금에다가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요구불 예금에다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에다가 MMF, 머니마켓 펀드라고 이것도 펀드는 펀드인데 네. 그냥 예금처럼 그냥 환매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다가 2년 미만의 전기 예적금, 수익증권, CD, 양도성 예금증서죠. 환매 조건부 채권, 2년 미만 금융채 2년. 그러니까 단기로 내가 맡겨놓은 은행이나 수신금융기관에 맡겨놨지만 네. 언제든지 크게 손해 안 보는 상태에서 내가 뽑아서 다른 데 투자하거나 소비하거나 이럴 수 있는 돈의 합을 우리가 M2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광해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이 M2가 3,018조 6천억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0조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조? 예. 그러니까 이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네. 사상 최대니까요. 그래서 M2가 이제 지난 4월에만 34조 원, 그러니까 전체 그 이 M2 대비해서 대비해서 1.1%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찍어낸 또 통화량 이 M1도 4월 말 1,006조 3천억 원을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했다. 그러니까 시중에 경기는 어려운데 한국은행에서 이 발행한 돈도 늘어났고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이 창출하는 광해 통화량이라고 하는 이 M2도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 네. 얘기는 뭐냐면 가게나 기업 이런 데서 경기 악화가 되니까 대출도 이제 정책적으로도 대출을 많이 했고 또 야 이거 황금 확보해야 되겠네 그래서 대출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는 통화량이 그 소비라든지 이 기업의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경제가 이제 건전하게 성장할 수 네네네.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한국은행의 그 이제 분석에 따르면은 이게 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혹은
주식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화량이 늘면은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그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정프로나 우리 집에 와 있는 정부 재난지원금 이것도 통화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뭐 60만 원, 80만 원 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그걸 주식을 사고 뭐 부동산을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 돈이 우리한테 머무르질 않거든요. 어디론가 네. 흘러가서 그 돈을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 그게 뭐 대기업으로도 가고 또 자영업자한테도 가고 그게 또 금융기관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통화량이 느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통화량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자산 투자로 이제 들어간다 이런 이제 한국은행의 보고가 이제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계속되면은 이제 자산 버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기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더불어서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의 금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에 금의 누적 거래대금이 7,100억 원 수준인데 이게 이 정도 추세로 연말까지 가면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KRX 이제 거래소에서 네네. 금거래소가 생겼는데 1년 연간으로 1조 원 이상의 누적 거래 대금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예. 그래서 지난해 전체 누적 금 거래 대금이 5,900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상반기에 7,100억 원이니까 네. 이거는 뭐 사지 않으면 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이 늘었다라는 건 그만큼 금을 많이 샀다라는 얘기죠. 자, 통화량이 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통화량이 늘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산가치가 올라가고 뭔가 내 돈이 타락되는, 그죠? 네. 내 돈의 가치인 자산가치에 대비해서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산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현금 뭐 예를 들면 50억을 갖고 있는데 야 전에는 내가 강남에 아파트 한 세 채 살 수 있는데 지금은 한 채 반밖에 못 산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또 이런 화폐 가치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금을 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 가격이 KRX 금시장 1g 기준으로 가격이 지난달 매일 68,640원인데 지난해 말 비교해 보면 22%가 올랐단 말이에요. 한 분에 네. 20만 원 훌쩍 넘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예. 이게 뭐 어쨌든 국제 금 시세하고 연동이 됩니다만은 우리 KRX 시장에서도 금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통화량이 증가하고도 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형국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팬데믹의 대응, 그게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 당연히 통화량이 느는 거고요.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의 과감한 집행 이런 것도 네.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 국가에서는 부동산, 일부 국가에서는 주식,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 가격의 상승, 자산 가격의 상승을 놓고 있는 그런 유동성의 굉장히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기사들도 오늘 아침에 여러 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아, 세 번째 뉴스,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 역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예. 진짜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다 이것도 자산이에요. 지금 뭐 부동산 얘기했죠. 또 금 얘기했죠. 주식도 우리 예탁금이 뭐 50조 원 넘어간다.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가 뭐 40조다. 뭐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네. 그 개인의 순매수할 땐 국내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야, 이게 해외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55억 달러 수준이었던 해외 주식 월별 거래 대금이 3월 달에 138억 달러였다는 거죠. 이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네. 130억 한 15조 되는 건가요? 15조 넘죠. 네, 15조 네.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대비해서 2.5배나 증가했는데 4월 달에 조금 주춤해서 그냥 한 124억 달러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3월 달에 굉장히 좋은 찬스를 줬으니까 많이 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월 들어서 무려 186억 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코스피의 6월 총 거래 대금이 287조 6,4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해외 주식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10분의 1 수준까지 치고 올라온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외국인, 기관, 개인 다 합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우리 투자자들이 그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주식 사는 거는 대체로 여기 외국인은 없는 거고 그잖아요. 대체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10%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이제 해외 투자가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차별화 과정에서도 네.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만은 여기다가 이 해외 주식이라는 게 미국 주식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렇겠죠.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전체 해외 주식 거래들 중에 미국 주식 차지하는 게 77.6% 정도였는데 예? 6월 달에 보니까 91.4%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급속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주식의 비중은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보유 종목들 이제 보니까 보관 금액 그러니까 이제 사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주식 기준으로 보니까 그 우리 그 국내 투자자들 기준으로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아마존이 110억 달러 갖고 있고요. 테슬라가 106억 달러 갖고 있고 마소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 이렇게 넘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금융회사 특히 증권회사에서는 이제 수수료가 이쪽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해외 주식이 네, 그럼요. 이제 국내 주식은 거의 수수료가 없다시피 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아서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좀 섣부른 저 분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과세 문제, 우리 그 주식시장에 대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2023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우리 투자자들의 해외 직구, 주식 직구 행렬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어서 걱정되는 측면. 물론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나 그래서 단기간에 워낙 그런 쏠림 현상이 있었을 때 우리 자본시장에 빈 공간은 누가 채울 거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걱정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부에서 7일 날 내일이죠. 7일에 그 세제 개편안 양도소득세하고 거래세를 개편하는 자본시장에 대한 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미 있는 토론도 되고 또 좋은 업계나 투자자들의 정책 대안도 좀 들어보는 그런 의미 있는 공청회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 특히 이제 미국 주식으로 가셨다는 소식까지 오늘 뉴스삼 마지막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월요일이죠. 발칙한 월요일 권순우 기자와 함께 테슬라의 로드러너 프로젝트라고 네. 있는 모양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미칠 영향 아니면 이 프로젝트가 잘 될지 안 될지 전망까지 한번 저희가 네.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많이 커 이제 많이 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장내 균총을 이용한 신약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장내 비피더스균이 우울증, 인지기능,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천식, 폐렴, 아토피, 신장염과 같은 난치성 면역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몰랐던 상식의 변화, 상상하지 못했던 과학의 변화, 새로운 질환 극복을 확신하는 시대의 변화, 세상을 변화시킬 마이크로바이옴 면역조절기술, 비피도가 만들어가겠습니다. 30년간 마이크로바이옴만을 연구한 국내 1호 마이크로바이옴 상장기업 비피더. 네, 요즘에 그 건강을 위해서 그 닭가슴살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 드세요? 아 이게 체중을 10kg 빠졌는데 어떻게 그런 거 안 먹겠어요? 아 드시는구나. 네. 점심은 대체로 네. 네, 친한 분들하고 약속은 닭가슴살에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아, 닭가슴살은 어디 거 드세요? 당연히 많이 거죠. 네. 그 무르나만 하는 얘기를. 네. 많이 거 닭고기와 함께 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칙한 월요일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혹시 뭐 다이어트 같은 거 하세요? 안 합니다. 아, 하실 필요가 없다. 자신감. 잘 드시더만. 아, 잘 드세요? 아니, 지난주에 우리 저녁 한번 했는데. 네. 잘 드시다. 아, 그때 잘 마시고 잘 드시더만. 그래도 저 몸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몸매구나. 안 합니다. 뭘 자랑이라고. 네. 그럼 그 비법은 저희가 비피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중교통과 평소에 많이 걸어다니는 대중교통. 아, 네. 비피도도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저 권순우 기자님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알려주시기 전에 예. 어떻게 그 정유선 최태원 오늘 만나 오늘 내일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만난다는데 원래 네. 그 저기 총선 일정이 공개가 잘 안 돼요. 그 당일날 돼서 나올 네. 건데 네. 사실 뭐 배터리 3사 만나는데 두 군데 만났는데 한 군데 안 만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만날 거라는 거는 다들 예상을 좀 했었고 만나고 나도 뭐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진 않을 거라는 게 앞서 두 번의 만남에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워낙 그 큰 그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만남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굉장히 컨피덴셜하게 좀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배터리와 전기차 부분의 그 경쟁 상황이 좀 이따 이제 테슬라 얘기하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굉장히 그 경쟁의 구도, 글로벌 경쟁 구도가 달라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최대 기업들이 잇따라 회동을 갖고 있는 것도 정말 생각보다 큰 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로드러너 프로젝트라는 건 원래 진작에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그 네. 코로나 때문에 발표가 안 됐어요. 그 배터리 데이를 원래 한다 그랬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9월로 미뤄놨는데 배터리 데이가 따로 있어요? 예, 그 테슬라가 이제 광고비 안 쓰고 자기는 이제 기술 뽐내기 위한 컨퍼런스 같은 건데 네. 아. 예, 이전에 그 자율주행 데이 때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를 많이 발표를 했었고 네. 그 배터리 데이를 또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기대들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됐습니다. 네. 사실 그 이 로드러너 프로젝트 관련한 얘기는 그렇게 최신 뉴스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이 어떤 건지 정도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게 배터리 문제가 또 이게 전기화학적인 측면이 있어서 내용이 좀 어려워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좀 표편적으로 그 기사 한두 줄, 뭐 기사 한두 개 읽는 방식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 물론 저도 배터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그 파편화된 정보들을 그냥 쭉 연결시켜 놓은 정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로이터가 로드러너 프로젝트 관련해서 보도를 하나 했어요. 이게 뭐 아무래도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는 거는 이제 화학 공장이니까 이게 정부의 또 인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서는 정보가 새 나오지 않더라도 예. 이걸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조금씩 유출이 좀 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내용 보니까 리트몬트의 배터리 연구소가 24시간 내내 운영하는 연구소 공장을 만들 거다. 그러면서 이제 3개월 안에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뭐 직원은 한 470명 정도인데 한 100명 정도가 일일 상주, 그러니까 24시간 상주를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별 얘기 아닌데 그냥 뭐 갑자기 생뚱맞게 배터리 얘기하면 지금 이상할 것 같아서 그 로이터 뉴스 하나 그냥 갖고 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그 자율주행 얘기가 반응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하는 김에 배터리까지 마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배터리 만드는 공장을 세운다고요? 예, 예. 미국 내에. 예, 예. 그럼 자체 배터리 해가지고 자기 모델3를 비롯한 자체 그 전기차에 넣어버린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파나소닉이랑 합작을 해서 네. 했었어요. 근데 네. 이게 그 테슬라가 직접 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규모가 지금 이전에 뭐 기가팩토리 얘기하다 이제 테라팩토리 얘기하면서 배터리 생산량을 정말 거의 전 세계 최고 가장 많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거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한번 얘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는 LG화학이죠. 예. 우리나라가 잘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1등 기업이라 그러면 잘 인정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인정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것도 참. 예, 세계적으로는 LG화학이 1등이고 이거는 예. 질적인 측면이나 양적인 측면 모두에서 1등입니다. 네. 그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순위를 보면은 2위가 파나소닉인데 파나소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에 거의 납품이 다 돼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에 단독으로 납품하는 것만으로도 2등. 원래는 1등이었는데 지금 2등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중국이 워낙 전기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3위가 CATL 같은 경우인데 지금 3위로 내려와 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는 르노의 조에라든지 테슬라 모델3, 아우디 이트론 등에 들어가고 있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합치면 3사 점유율 합쳐서 36%. 예. 전 세계 배터리의 36%를 한국 3사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근데 이 정도 대형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예. 배터리 3사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에너지 밀도를 많이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동일한 그 부피 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느냐. 네. 이게 뭐 수소가 트럭에는 유리하고 뭐 배터리가 전기차 작은 차에는 유리하다고 얘기할 때 중요한 게 에너지 밀도예요. 이 차라는 그 좁은 공간 안에 얼마나 큰 공간을 차지하면서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느냐. 이게 에너지 밀도를 좌우하는 건데 에너지 밀도가 늘은 가장 그 높다고 현재 나와 있는 배터리 중에 제일 높다고 나와 있는 거는 뭐 LG화학의 파우치형이나 삼성 SDI의 각형 이런 배터리들이 에너지 밀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라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LG화학이 제일 좋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LG화학이 1등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테슬라를 자꾸 쳐다보게 되는지 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러너 프로젝트는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셀을 자체적으로 좀 생산을 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에요. 근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그 약간 에너지 밀도는 그 LG화학 배터리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로드러너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배터리도 우리가 만들겠다는 프로젝트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체 프로젝트가 뭐예요? 로드러너는? 그겁니다.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거. 배터리까지도 우리가 자체 생산하겠다. 예. 아, 이게 로드러너 프로젝트예요. 예. 근데 여기가 그럼 그러면 그냥 만드나 보다 하는 정도 얘기보다는 양적으로나 네. 질적으로 이제 사이즈가 워낙 커요. 이게 막 진짜 배터리판이 전 세계 배터리판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좀 파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만드는 배터리를 NCM 배터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 네. 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 N은 니켈, 뭐 C는 코발트, M은 망간.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넣어서 만드는 배터리다. 그리고 NCM 811 그러면은 811은 뭐 앞에 N이 8, 80%, 뭐 코발트 10%, 뭐 망간 10% 넣는 배터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이 용어로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뭐가 있어 보이고 좋은데 사실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NCA 배터리라 그러면은 망간 대신 알루미늄 넣는 배터리고 네. 이게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네네네. 이 원통형 배터리는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가 그 LG화학이 만드는 배터리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는 NCA18650 뭐 이런 얘기 쓰는데 1865도 뭐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8은 그냥 지름이 18mm라는 거고 65는 길이가 65mm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8650 그러면은 지름이 18mm 뭐 길이가 65 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건전지 크기가 그만큼 하다는 거죠. 그냥 건전지 크기에 대한 네. 얘기예요. 뭐 그래서 요런 배터리들을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모델 3에는 21700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21mm에 70mm. 이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LG화학 배터리가 밀도가 더 높다. 근데 테슬라는 왜 원통형 배터리를 쓰느냐예요. 네. 근데 지난번에 자율주행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가 정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그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LG의 파우치 배터리를 뭐 GM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다 쓰는데 네. 왜 테슬라만 유독 그 원통형 배터리를 이렇게 쓰냐라는 건데 여기서 테슬라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실제 상업화가 됐을 때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는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파우치 배터리에 비해서. 그래서 되게 오래전부터 만들어왔기 때문에 생산 공정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를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잘 터진다는 거죠. 원래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건 잘 터진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안정성이 높다는 건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 원통형 배터리를 쓰는 이유는 뭔가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이 넣기에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순간 그 라인업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배터리가 있다면 이쪽 끝에는 에너지 밀도는 굉장히 낮은데 되게 안정적인 배터리가 있다. 그럼 그 중간 우리 지금까지 최고의 기술을 지향할 때는 에너지 밀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테슬라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야 나는 원통형 배터리 가지고 많이 만들래 라는 전략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이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게 자동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야 그럼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가 주행거리가 훨씬 길지 그럼 주행거리가 긴 자동차가 좋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원통형 배터리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테슬라는 그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넣어요 차에다가. 그건 좀 이상하거든요. 많이 넣으면 차가 무거워지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그냥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생각해 보면은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좋으냐를 가지고 차를 사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냥 주행 거리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넣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야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걸 써야지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걸 써야지 이거를 그냥 에너지 효율 떨어지는 걸 그냥 양산하겠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테슬라는 그냥 주행거리만 길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배터리셀에서 LG화학을 쓰고 있는 뭐 GM의 볼트라든지 EQC 같은 경우에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에너지 밀도는 높은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차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들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는 야 우리는 그냥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많이 밀어놓고 우리 뭐 모델 S 같은 경우는 뭐 7,000개, 뭐 모델 S3 같은 경우는 3,000개 밀어놓고 에너지 모델 X 같은 경우는 야 저거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덜 친환경적인 게 아니야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하. 너무 배터리를 많이 넣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 전비는 너무 떨어져.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석탄 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게 어떻게 친환경 차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모델 X는 그 정도 사이즈 전기차 중에 주행 거리가 제일 길어요. 뭐 400km 이상 가는데 뭐 EQC라든지 이런 거 300km밖에 못 가고 그랬을 때 소비자가 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는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그 상품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는 단가를 좀 더 인하할 수 있다는 거고 주행거리가 늘렸다는 거는 자동차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테슬라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얘기랑 같아요. 이게 반도체 전쟁을 삼성전자와 일본이 벌일 때도 그랬거든요. 일본이 반도체 제조 기술에 대해서는 훨씬 더 삼성전자보다 뛰어났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우와, 뛰어난 기술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안정적인 기술로 양산을 해서 반도체 가격을 낮췄을 때 과연 그 수요 기업들이 반도체를 사는 기업들이 최고의 기술을 가진 반도체를 살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최고의 기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적의 단가가 낮고 네. 훨씬 더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냐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밟아버렸거든요. 지금 중국과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그런 형국이죠. 그런 형국이죠. 네. OLED를 안 넘어가는 좀 비슷한 그렇죠. 형국인데 네. 결국은 삼성이 그 반도체 시장에서 최고의 기술이 있는 애들을 다 밟았고 거기서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돈으로 이전에 일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의 기술로 넘어가면서 초격차가 벌어져 버린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 분명히 반도체 기술은 지금 양적으로 질적으로 한국 회사들이 앞서고 있는데 네. 지금 테슬라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야, 가격을 낮추고 양을 늘리고 소비자 선택을 받게 됐을 때 과연 좋은 기술이라는 걸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예. 여기서 아까 얘기 드렸던 기가팩토리에서 테라팩토리로 넘어가는 그 로드러너 프로젝트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야 이게 쟤네가 또 원통형 배터리로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버릴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파우치를 만드는 걸로 괜찮을까? 그러다가 걔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테슬라가 되게 악질적인 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짠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파트너들하고 항상 깨졌던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걸 싼 돈에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엔비디아나 모빌아이랑 자율주행할 때도 네. 뭐 스펙은 최고로 달라고 그러고 단가는 안 쳐줘. 테슬라도 그렇게 산 거잖아요. 원래부터. 그렇기도 하죠. 네, 싸게. 예. 네. 네. 그리고 지금 배터리 파트너였던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서 단가를 안 쳐주니까 지금 파나소닉이랑 결별설이 나오다가 이제는 파나소닉 아예 버리고 자기가 셀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기술력을 가진 애랑 파트너를 해서 단가를 후려친 다음에 자기가 자체화해버리는 테슬라의 전략이 또다시 나올 거라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테라팩토리가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면은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 파는 게 36만 대 작년에 팔았거든요. 연에. 뭐 비교를 굳이 하자면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는 작년에 1,000만 대 팔았습니다. 네. 정말 36만 대밖에 안 팔았는데 테라팩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에서 한 30배 이상 정도 늘어날 거라는 거고 30배? 네 그럼 1,000만 대 도대체 아니, 왜 그런 아니 근데 지금 30만 대밖에 못 판 거는 배터리 수급이 안 돼서 그렇게 밖에 못 판 거예요? 본질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가 220만 대거든요. 네. 그중에 테슬라가 한 30만 대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전에 테슬라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못 만들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던 회사잖아요. 네. 거기서 뭐 예전에 뭐 에피소딕하게 했던 얘기는 일론 머스크가 야, 우리가 일주일에 지금 4천 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트위터 올렸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팀 화이팅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그때 포드에서 그랬잖아요. 우와, 우리 포드팀은 4시간에 4,000대를, 7시간인가? 4시간인가 4,000대를 만들었습니다. 포드팀 화이팅 이렇게 놀릴 정도였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자동차 니네 언제, 몇 대 만들 거야 라는 걸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배터리 천만 대 공장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계획을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야, 저게 진짜 저렇게 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공포가 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고 질적인 측면에서 변화는 그 테슬라가 최근에 인수했던 맥스웰이라는 건식 그 양극재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어요. 네. 여기서 가진 기술은 일단 그 배터리의 질적인 향상도 있는데 이게 공정 자체를 개선하는 측면이 있어요. 공정을 개선한다는 건 양산이 가능하다는 거. 네. 양산이 가능하다는 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하이바 시스템이라는 데는 이제 배터리 고속 생산 설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배터리 셀을 자기가 직접 만들겠다는 거니 예전에 네네. 파나소닉 거를 갖다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매니지라는 패키징을 잘하던 회사가 테슬라였는데 셀을 만드는데 야 니네 기술 있어 그랬더니 우리 이런 회사도 인수했고 이런 회사도 인수했어 이 회사들은 LG화학의 배터리보다 더 좋을 걸 그리고 훨씬 더 양산을 잘할 수 있을 걸 이라는 거를 지금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야 지금 잠깐만 이게 분명히 우리가 질적으로도 좋고 양적으로도 좋은데. 나머지 전기차 회사들은 테슬라 거 안 쓰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다 이제 우리 편인데, 우리나라 예. 편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적 수주 받아놓은 것만 300조인데, 예. 배터리는 우리가 다 먹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하고 있는 게 현재의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배터리의 로드맵이, 우리 테라팩토리 만들 건데, 뭐 자체를 만드는 그 기술들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가격도 떨어뜨릴 거고, 우리는 우리 자동차만 팔아도 배터리 이 정도 만들 수 있어. 라는 게 지금 로드오너 프로젝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배터리 3사가 전 세계 점유율을 다 가져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네. 그때 정의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용, 구강모, 최태원을 왜 정의선이 다 만나야 하느냐 이걸 다 합쳐야 될 정도로 테슬라 쪽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고 아하. 거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측면이 그. 수명 100만 마일, 16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예. 이게 160만 킬로라 그러면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숫자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1년에 자동차, 뭐, 정프로님이 자동차 잘 아시니까. 한 1년에 3만? 2, 3만? 2, 3만? 저는 한 15,000. 15,000이요? 진짜 얼마 안 타시네. 저는 뭐 운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3만이면 굉장히 많이 타시는 네, 편인 거잖아요. 네. 그럼 10년이면 30만 킬로미터 정도 타고 네. 차 바꾸거나 아니면 폐차하거나 뭐 진짜 이게 진짜 많이 타시는 분이 한 40만? 정말 거의 영업용 수준으로 타시는 분이 한 50만 타요. 그렇죠. 근데 160만 킬로미터 가는 배터리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를 사서 쓰는데 대충 50만 킬로 이상 타면 보통 폐차하는데. 아니, 근데 그건 내연기관일 때고. 예. 지금 제 전자제품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집 저 텔레비전 지금 12년째 아무 문제 없거든. 그런 예, 예. 그런 개념 아니에요? 자동차도 뭐 10년 그러니까. 이상 15년씩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봐야 많이 타야 50만 킬로라는 거예요. 아니, 전기차는 다르지 않냐 이거죠. 전기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160만 킬로가 가는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네. 여기는 그때 이 100만 마일 배터리 얘기가 나왔던 게 자율주행 때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전에 차를 타는 습관이 자율주행하면 계속 공유하니까 예. 혼자 돌아다니면서 계속 예. 그러니까 뭐 아침에 타고 저녁에 타니까 우리가 그렇게 타서 10년 타서 그렇죠. 뭐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지금 꼭 100만 마일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는 그 낮 시간에도 계속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테슬라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 있지도 않고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예. 플랫폼 자체는 완전 자율주행을 가정하고 만들었던 플랫폼이라 그랬잖아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거기다 애드온을 시키면 지금에 있는 모델3가 완전 자율주행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지금에 있는 모델3에다가 배터리를 바꿔서 완전 자율주행을 돌릴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네.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100만 마일 배터리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문제 아까 양산을 통한 가격 얘기를 잠깐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려면 가격이 많이 내려와야 돼요.
지금은 비싸요. 네. 그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예. 그 내연기관하고 경쟁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배터리 가격이 2010년에 한 $1,000 정도 수준에서 작년 기준으로 한 $150 수준까지 많이 내려와 있기는 해요. 예. 근데 배터리라는 게 네. 전자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굳이 그 가격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가격 낮아지진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심지어 여기 나오고 있는 일거 코발트 같은 경우가 코발트 가격이 지난번에 최준영 박사님 얘기하시는 거 잠깐 옆에서 들어보니까 콩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네네. 콩고에서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콩고의 어떤 그 정치 상황에 따라서 코발트 가격이 막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막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유심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콩고가 정부가 안정이 되면은 코발트 가격이 엄청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정치가 안정되면. 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예. 오히려 내전이 벌어지면 너도 나도 갖다 팔아서 무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코발트 그렇죠.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코발트를 좀 덜 써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8.11, 뭐 6.22 나왔던 거 이제 코발트를 줄이는 방향인 거고 대신 니켈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배터리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뜨리기 네. 위해서는 코발트에 대한 비중을 많이 높이는 이런 일들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배터리 얘기 나왔을 때 우리나라 에코프로빔이나 이런 회사들 이름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러니까 하이니켈이라고는 니켈을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가격을 굉장히 낮추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아까 일단 원통형 배터리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통형 배터리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LG화학도 만들고 뭐 다 만들어요. 네. 실제로 뭐 테슬라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뭐 LG화학 거 배터리 들어가거든요. 근데 파우치 안 들어가고 원통으로 들어갑니다.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테슬라가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CATL 중국 회사 여기는 인산철이라는 배터리를 써요. 인산철은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배터리입니다. 네.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야 LG화학은 지금 이렇게 에너지 밀도를 높게 가져가고 있는데 아 인산철 쓰는 배터리는 그냥 중국에서나 팔리지 저거를 뭐 누가 쓰냐? 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테슬라랑 손을 잡겠다는 얘기가 좀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CATL이 뭘 하려고 하냐, 뭘 한다 그랬냐면은 셀투팩이라는 기술을 쓴다고 했어요. 이거 기술 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진짜 이게 좀 오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인산철은 코발트를 일단 안 써요. 가격이 싸요. 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대신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안정성이 높으니까 그 배터리를 만들 때 우리가 처음에 셀 단위가 있잖아요. 셀 단위. 그리고 요거를 모아서 모듈을 만듭니다. 네. 모듈을 만들 때는 이 셀이 터지지 않도록 각종 안전장치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달아서 모듈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듈을 또 모아가지고 패키징을 해서 예. 배터리 팩을 만들거든요. 근데 CATL에서는 뭐라 그러고 있냐면은 우리 배터리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모듈에 들어가는 그 안전과 관련한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어.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의 패키지 안에 모듈을 드러내고 셀을 많이 담을 거야. 오. 셀 하나하나에 대한 에너지 밀도는 우리가 LG보다 떨어지는 거 인정해. 하지만 LG는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듈화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모듈을 다 걷어내고 셀만으로 패키징을 구성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작고 핸디하네요. 네. 그럼 똑같은 패키지 안에 우리가 지금 배터리 자체는 LG화학의 에너지 밀도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두 배를 때려 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맞출 수 있어. 이게 CATL의 발표예요. 계획이에요. 예. 그리고 그 가격이 아까 지금 150불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목표가 한 100불 정도가 되면 내연기관을 따라잡을 수, 내연기관과 가격 역전이 된다. 이게 전망이거든요. 근데 야, 그 50불을 무슨 수로 내리냐. 그래가지고 뭐 니켈도 써보고 뭐 이러고 있는데 얘네는 야, 우리 그냥 인산철로 할 거야. 그리고 패키징 그냥 한 번에 할게. 네. 그래서 80불 줄게. 80불? 80불.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내연기관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150불인데 절반값에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CATL이. 네. 그런 CATL이 지금 테슬라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러너를? 아, 로드러너를 로드러너는 그 따로 하는 거고 네. 로드러너 프로젝트에도 기사에는 같이 하는 걸로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하게 되겠죠. 중국의 공장 지어서 잘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근데 사실 야 이거 셀투팩 기술이 진짜 말이 돼? 라는 것도 얘기는 나와요. 이건 너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셀투팩이 셀에서 바로 팩으로 간다는 거군요. 예, 패키지로. 예. 그러니까 모듈을 한번 드러낸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야 저거 저렇게 하면 불안정성이 너무 커져. 저거 가지고는 안 돼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보여준 행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기술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시장성을 굉장히 높게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일환으로 본다면 야 저거 진짜 CATL 셀투팩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만약에 테슬라에 들어가면 야 저거 뭔 수를 이기지? 라는 좀 공포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CATL을 선택한 게 셀투팩 때문이 아니고 중국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중국 정부가 원래 네. 자기네 자국 거 많이 사도록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유일하게 그 중국이랑 합작하지 않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쓸 때는 CATL 써 중국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CATL은 셀투팩 기술을 얘기하고 있고 테슬라랑 파트너십을 가져가려고 할 때 진짜 기술적인 측면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저런 무시무시한 공룡이 탄생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강모가 안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야 니네 회사에서 정보 수집한 것 좀 줘봐. 야 우리 진짜 쟤네 진짜야? 저거 가능해? 쟤네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니 거 좀 까봐. 내 거 좀 까보자. 우리가 지금 보안이고 자시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경쟁의 문제를 할 때가 아니라 다 합쳐도 될까 말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라는 절실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요 조금만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메가팩이라는 대용량 ESS를 출시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ESS라는 거는 태양광에서 발전을 만들면 저녁에 또 써야 되니까 그걸 보관해놓는 배터리잖아요. 네. 세계 최대의 ESS를 호주에다가 테슬라가 구축을 했어요. 네. 메가팩이라는. 그리고 이전에 파워팩이었구나. 그 메가팩을 가지고 이제 하와이에다가 또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럼 배터리에다 태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에다 보관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남는 전기를 또 다른 데도 보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기를 판다는 거죠. 그러면 잉여 전기를 손전망에 덮하는 오토비더를 최근에 유럽 에너지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배터리 전기차 얘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필요합니다. LG화학에 있는 배터리도 테슬라가 다 쓸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배터리를 가지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연계되고 있는 새로운 스마트 그리드를 만드는데 이미 세계 최대의 ESS를 호주에 구축했고 이거보다 더 큰 걸 하와이에다 구축하고 있고 이 ESS 간에 서로 그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오토비더를 가지고 유럽 에너지 시장에 또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배터리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건데 네. 여기서 양산에 있어서 압도적인 거를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질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까지 잡겠다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나 에너지 회사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 전기차가 좋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아니, 개화하기도 전에 사실 아니, 경제적으로 개화하기 전 아니에요. 우리나라 3사가 다 적자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개화하기도 전에 가장 많이 만들고 인기 있는 회사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니까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그런 걸 한다니까 약간 소름 끼치네. 아, 그러니까 소름 끼쳐요. 네, 소름 끼쳐. 테슬라가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 회사로 또 아니 그 생태계를 다 잡아먹는 거지. 예예. 예. 아, 기술이 좋아서 시장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일단 장악하면 기술도 나중에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충격차라는 게 삼성전자도 그렇게 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가. 한번 테슬라 고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지금 주식을 사냐 마냐 그 얘기를 드리려고 나온 건 많이 준비한 건 아니고 이쪽 업계의 흐름과 경쟁 구도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좀 파악을 하시면은 그럼 여기서 뭐 진짜 주식 투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2차 소재 업체라든지 2차 협력 업체라든지 이런 데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 될 수 있을 그러네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를 보면서 야 테슬라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런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 진짜 에너지와 모빌리티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흐름을 이해하신 다음에 다른 뉴스들을 접하시면은 아 이게 이런 뉴스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시게 좋죠. 제가 우연한 게 엔진 덮개를 만드는 회사가 있대요. 엔진 덮개. 네, 그런데 테슬라에서
컨택이 와서 모터 덮개를 만들어 달라 그런대요. 예를 들면 그런 회사는 아이고 내가 만들어 줄게 해가지고 뭐 폴란드 공장이 있는데 같이 들어가 그런 제안을 받는 데가 있다는데 어 그런데 대박이지 예를 들면 아니 뭐 좀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왜냐하면 기존에 거래처 끊고 자기가 업종 전환하는 거니까 예. 덮개는 덮개인데 엔진 덮개가 아니라 모터 덮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덮개가 온도에 되게 잘 버텨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엔진에서 불이 나도 딴 데로 옮겨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을 해요. 예. 그럼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철판되고 있는 것보다 플라스틱은 훨씬 가볍고 그러니까. 여기 열에 강한 그 플라스틱 재료를 제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네. 또 그 시대의 흐름에도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줄댈 수 있는 뭐 큰 그림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부품 소재 뭐 장비 업체 중에 그렇게 새로운 차, 그 어떤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물어봤더니 비상장이라고. 결론은 비상장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리튬에어나 리튬왕 전고체 같은 미래 배터리 얘기들 많이 네. 하고 기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거 나오고 나서 얘기해도 돼요. 지금 있는 판만으로도 정말 공부하실 게 많으니까 미래 배터리 얘기는 그냥 뭐 그래. 테마 정도로 네, 생각하시면 네, 네.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테슬라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 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에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네. 이제는 증시에 각을 잴 때가 된 것 네. 같습니다. 후딱 좀 재보죠. 증시. 30분입니다. 증시 각도기. 네.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아유, 넥타이가 아주 아, 네.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체크 가라라고 하죠. 체크 가라가 뭡니까? 아, 그거 잘못된 겁니까? 가라가 뭐예요, 가라가? 아, 되게 저는 친숙한 단어예요. 뭐, 네. 가라란 말은 많이 씁니다, 네. 솔직히. 가라스윙. 아,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단어 안 쓰는 모양이죠? 아, 체크 아. 무늬. 무늬란 좋은 말이 있는데. 아, 그러네요. 네. 알았어요. 네. 자, 우리. 죄송합니다.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구나. 네, 각도기님, 네. 오늘 지난 주말에는 미국장 쉬었죠. 아, 쉬었죠. 네. 코스업 주말인데 네. 금요일 날 하루 쉬었습니다. 그럼 뭐 오늘 네. 또 좋은 얘기 좀 해주시나요? 아, 지난 주말에 이제 제가 마치 그 우리 김일근 상무님의 대들은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김일근 상무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했던 얘기나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중에 이제 한국 시장을 보는 사람들도 폐가 지난번에 두 개로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도 폐가 갈라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폐가 갈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냐면 위험을 어떻게 측정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 가격이 뭐 우리가 뭐 GDP 대비 주가가 얼마냐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네네네. 가격이 좀 비싸다 과거의 평균에 비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 중에서 하락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락? 네, 하락을 잘 이용. 빠지는 거? 네, 빠졌을 네. 때 훅 잡아서 쭉 수익을 내는. 근데 그분들은 이미 한번 이번 3월 전에 현금을 상당 부분 많이 마련했다가 빠졌을 때 사서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하워드 막스 뭐 이런 분들이죠. 네. 근데 이분들은 과거에도 이렇게 위기 때 큰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은 자연히 어떻게 되냐면 현금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갑니다. 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아, 평소에도 아, 지금 좀 가격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지금이 가격이 미국 시장은 싼 건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 현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가고 그중에 하나가 또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뭐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멍청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갑자기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역시나 뭐 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네. 과거 수십 년의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그래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네. 또 일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번은 트렌드가 바뀌는 것이고 이 트렌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건데 최근에 뭐 김단태님이 유튜브 김단태님이 글을 올려주셨던 건데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빌 에크먼의 그 인터뷰를 잘 보면 빌 에크먼이 뭐 시장이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차별화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 국면에서 돈 제일 많이 번 분이죠. 맞습니다. 네. 이번 국면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번 공매도 잘못 쳤다 거의 망조 났다가 이번 국면에 확연하게 이제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분이고 자산이 완전히 뭉개졌다가 그 자산 고점을 지금 다시 회복을 한 분인데 아주 젊은 사람이 잘생겼어요. 영화 배우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조지 클루니.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이야. 우리 김동완 프로님도 조지 클루니 좀 닮으셨잖아요. 네. 조지 클루니가 달려오지. 강서구 여기는. 저한테는 조지 클루니입니다. 네. 근데 그분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구나. 이거 뭐 왜 그러냐면 이번에 시장의 흐름이 달라져서 수혜받는 기업은 더 수혜를 받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혜받는 기업에 좀 집중하고자 하는 태도인 듯해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상으로 보면 오히려 소비재가 더 좀 많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계속 투자를 하면서 미국 국외 투자와 한국의 투자를 어떻게 갈라쳐야 되느냐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국의 최근에 가치 투자자들의 실적 안 나오는 것과 연계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재 주식들이 잘 통합니다. 예, 소비재 주식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되는 왜냐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뭐 맥도날드라든가 그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전부 전 세계를 상대로 네네네. 물건을 팔기 때문에 이게 소비재가 좋아진다 그러면 투자를 하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소비재 관련 기업들의 대상이 이게 국제화되지 않는 한에서는 국내 내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뻔해요. 네. 반면에 세계인을 상대로 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세계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예. 반도체, 핸드폰, 스마트폰, 그다음 뭐 디스플레이, 자동차? 네. 일부 자동차죠. 요즘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자동차 네. 이런 건데 이쪽에서 보시면 대부분 뭐냐면 이게 부품이에요. 대만처럼. 그렇지. 이게 부품인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글로벌 공급 사이클에서 보면은 그 완제품을 만드는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먹이사슬 기준으로 보면. 네. 그래서 앞에 앞단의 회사들이 잘 나가면 또 이렇게 되는 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앞단의 회사가 조금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마치 그 리본의 끝처럼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네. 그러니까 부품이니까. 예, 부품이니까 이게 큽니다. 실제로 부품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주가의 등락을 보시면 지난 10년간의 등락을 보시면 굉장히 요동이 커요. 반토막이 났다가 두세 배가 올랐다가 막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이제 미국하고 투자할 때 조금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한국의 메인은 부품주들이 많이 있다는 거가 다르고 또 하나는 이 메인인 부품주들은 등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달라서 그 글로벌리하게 이제 미국 투자자들처럼 소비재만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애매한 거죠. 네.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비재로 수익을 내려면 절대 저평가 영역에서 들어가서 시간을 그냥 낚는, 시간을 그냥 투자하는, 이렇게 해야만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한국 시장을 투자할 때는 그런 국면을 감안하시고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로 연결이 되냐면, 무슨 말로 연결이 되냐면,
미국의 투자자들처럼 사전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즉 현금을 완전히 마련하고 있다가 대응을 하기에는 기회 비용이 조금 미국 사람보다 조금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예, 예. 조금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왜냐하면 사업의 특징이 예, 예, 예. 이게 왜 플럭체이션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위로 올라갈 때 쭉쭉쭉 올라가서 아 우리는 뭐 그냥 기다릴 거야 하면 기다릴 수는 있어. 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변동성 놓치는 게 꽤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조금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그러면 좀 그래서 한국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난번에 말 벼랑을 향해서 가는 버스 있잖아요. 네. 열차가 벼랑을 향해서 가는데 어쩔 수 없이 한국은 약간 늦게 내려야 되는 거야. 이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의 그 성향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나는 실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은 저수익률도 만족해야 돼. 연 8% 10%도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런 분은 빨리 내려오시면 돼요. 네, 빨리 내려오시면 위험을 피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자기의 성향이 공격적이야. 막 네. 15% 내외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그만큼 위험을 떠안고 좀 늦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차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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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하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나는 이제 8% 10% 만족하는데 지금 현재가 마이너스 8%예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마이너스. 그게 깜깜한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때는 뭐 이렇죠. 지금 한국에서 죽지 않은 업종을 찾아야죠. 그럼 죽지 않을 지금 당장 죽지 않을. 글로벌 이야기 앞단에 얘기했던 우리 권순우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바로 그 부분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계속 얘기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거예요. 네. 아까 앞단에 제가 끝에는 못 들었는데 이거죠. 배터리 데이 때 누가 파트너로 나와요? 이번에?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파트너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아,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네, 배터리 데이 배터리 파트너가 누가 나오냐면 네. 하나는 파나소닉이고요.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하나는 CATL이에요. 그러니까. LG화학이 아닙니다. 네. 오. 자, 왜 CATL이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루머상으로는 킬로와트당 저기가 뭐야? CATL이 네. 80달러에 공급하는 거 아니냐는 루머가 있어요. 원래 얼마에 따르는 경우는 120달러 선입니다. 아, 그 좀 전에 했잖아. 셀투팩. 네. 예, 맞아요. 예, 모듈 맞아요. 없이 셀투팩. 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니, 권순우 기자가 알려주셨지. 아, 네네네. 그렇게 하면 가격을 더 낮추는데 네.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낫다는 설이 있어요. 더 낫다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해를 하실 때는 무조건 싸게 해요. 무조건 싸게. 예, 그래서 원통형으로 간 것이고 싸고 안전하기 때문에 간 것이고 그러면 CATL이 만약에 정말 80달러 언더로 제공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그 일이 지금 한국 시장에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순도, 즉 고용량, 소위 말하는 에너지 덴서티가 높은 네. 쪽에 재료 쪽으로 랠리를 뽑다가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니 CATL, LFP 인산철까지 쓰네? 하면서 이게 그 뭐야 에너지 덴스티가 전부가 아니구나. 가격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바로 상업적으로는 그렇지. 상업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덴스티가 높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랠리 뽑았거든요.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더 이상 말씀 못 드립니다. 더 이상 위험하기 때문에. 아 자동차 배터리 그 관련주 중에서. 네. 예,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죠. 헤게모니 관련해서는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워낙에 수요가 많습니다. 테슬라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다른 업체에 비해 몇 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최대 수요자를 어떻게 무시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선도를 다 하는군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종들은 살아 있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테슬라의 총량이 줄어들 것 같지 않으니 더 늘어날 것 같으니 50만 대 이상 늘어나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만 하거든요. 이게 모델 Y가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그 이게 약간 RV 차예요. 소형 RV. 네, 네, 네. 네 소형 RV 차이거든요. 네. 이게 그 뭐야 생산 대수만 맞으면 모델 3 저리가라로 많이 팔릴 겁니다. 분명해요. 제가 보기엔 이건 분명합니다.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100만 대를 만들면 100만 대가 다 팔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왜 배터리 삼사하고 돌아다니냐면 이게 큰일 났거든. 배터리 쇼티지. 2023년에서 24년. 우리가 배터리 데이. 오늘이 배터리 데이입니다. 오늘이 3% 네. 배터리 데이다. 네. 그 완전한 쇼티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쪽 업황은 안 죽겠구나. 라고 계산을 하시고 가셔야 되니까 지금 물리신 분들에 물리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반기에 회복이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정 안 된다면 하반기에 정말 유지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내부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저는 그 에너지 덴시티 문제에 있어서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이거 영어 잘 몰라서 들은 대로만 하면 에너지 저장 용량 네? 예, 그 뭐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의 효율성 하여튼 많이 축적하는 거 네. 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너지 뭐 밀도 요 정도 해서 네 맞아요. 되겠죠? 에너지 밀도 예, 네. 그렇죠. 예, 밀도가 네. 많이 나오는 그 정도 예,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하나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고 또 하나 강력한 셀 업체 중에 하나가 누구냐? 테슬라가 강력한 셀 업체다. 라는 것도 이제 담아 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가이드를 좀 해 드렸고요.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 보면 5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확진자 숫자가. 코로나 네. 확진자 숫자가. 그래서 근데 이제 주말에 조금 뭐 그 뭐야 이게 관측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 집계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줄었죠. 네, 그래서 이게 줄어든다면 오늘 미국 시장 충격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5만 5천에서 더 늘어났다면 아마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럼 선물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한국 시장도 충격을 받을 것인데 만약에 이게 줄어들었다면 지난 주말에 데이터가 맞다면 미국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에 약 4% 정도 수준의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빵빵 터질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미국 시장은. 그리고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 5만 넘어가니까 주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1.3이 빠졌고 프랑스는 0.8, 독일은 0.4%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달러지수나 이런 것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강세도 아닌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WTI는 $40 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 금값도 1780대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구리값은 한 1% 밀려서 6016.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6000을 지켜주면서 계속 갈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신흥국은 지금 이렇게 원자재가 오르면 신흥국이 조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겠죠. 상하이도 올랐고 황생도 올랐고 브라질 보베스파도 0.5%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한국 시장도 굳이 나쁠 것은 없는 상황인데, 네. 제 생각에는 어제도 일반인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저기예요. 불안해 하십니다. 현재 상황을? 예, 불안해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저는 그 얘기를, 이게 이제 직업병인데 자꾸 거꾸로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네. 마음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불안하니까? 아, 불안해. 불안해하네. 생각보다 좀 편안해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불안해한다는 거,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하라. 근데 그 김일구 상무님 말씀도 그렇고 제 얘기도 그렇고 지난 주말에 드렸던 말씀이 막혀 있는 거 뻔하거든요. 떨어지면 연준이 다시 들어올 것이고 위로 올라가면 그 돈 넣었던 거 좀 뺄 것이고 그러니까 네. 위아래가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간 끌기 들어간 거예요. 시간 끌기. 시간 끌기를 들어가서. 환기 기업들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환기 기업들이 회복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빼겠죠. 네. 네, 코로나도 그때 이제 더 이상 창궐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래서 그때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한국은 좀 애매해요. 환기 기업들의 상황들이 해소가 빨리 되면 외국인 매수가 빨리 나타날 겁니다. 외국인 매수가 이 정도인데도 안 나타났다는 건 네. 미국의 환기 기업 상황들이 좋지 않다는 거고요. 결국은 한국물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서 달러가 유입되는 상황이면 미국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보시는 것도 틀리지 않은 수급으로 보는 그 역으로 엮어서 보는 네. 미국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또 배터리 얘기 포함해서 아주 도움되는 얘기 많이 주신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프로 지평건설이라고 들어봤나? 지평건설? 네.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아, 건물주가 될 거라면서 미리 공부를 좀 해놔야지. 이 회사가 말이야 아파트만 많이 지은 회사가 아니야. 오피스텔, 청년주택, 물류센터까지 시공 경험이 풍부하다고.
2019년 한국기업 데이터 신용평가에서 A0,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평가에서 A-까지 받았네요. 비교적 큰 건설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신용도 평가가 아주 중요하거든. 그리고 여기는 책임준공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 시공실적과 신용도까지 다 갖춘 튼튼한 회사 지평건설, 저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평건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이 위해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썹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 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박리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 전탕. 네, 지금 한 두 달 남짓 사이에 네. 10kg 빼신 비결이 뭡니까? 흑삼 전탕이에요? 뭐예요? 아니, 진짜 제가 이제 체중을 오픈할 수는 없고 네. 아, 너무 확진살이라서 조금 빼다가 의욕이 생기더라고. 네.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드라이브를 걸으셨죠? 아, 그래서 딱 두 달 네. 만에 10kg 감량에 성공했는데 네. 예, 한 5kg 정도까지만 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참 집사람도 그렇고 주위에서 너 그러면 원기에 너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너 그래 쓰러진다. 그래 흑삼전탕 그때 딱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저거 먹고 그리고 이제 요 단백질 보충하시는구나. 예, 주로 이제 근력운동 하다 보면 굉장히 좀 근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예. 파우더 먹으려니까 찝찝하더라고. 아, 못 먹어요. 그래서 요거 맛도 좋은 청량감 있는 예. 요, 요걸 집중력을 먹었지. 네. 그리고 닭가슴살 많이 커 먹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소화해버렸네. 네. 아니 웃지 말고 진짜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쌀만 들어오면 될 거야. 쌀 광고만 네? 들어오면 모든 음식이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쌀을 많이 줄였지. 네. 네. 하여튼 뭐 최근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네. 이렇게 살 빼면 원래 진짜 좀 모양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근데 괜찮지?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모양이 모습이 괜찮으셔서 모양 빠진다. 네, 그래서 이제 아, 비법이 뭔가 했더니 역시 흑삼전탕으로 원기는 회복하시고 에. 단백질 음료로 또 근손실을 보충하시고 토네이드. 예, 마니커로 또 닭고기 드셨으니까요. 네. 예, 또 장에서는 비피도가 그러니까 책임져. 아, 여기서 다 해결해? 네. 네. 그리고 공부는 사경이 투자 로드맵. 주말 사이에 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좀 초보다 기초부터 좀 정말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 사경이 투자 로드맵 저희 댓글 링크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페이지도 앱 들어오시면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네. 7월 6일 월요일 순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 뵈야 되는데 이제는 부동산에 관심 갖는 분들도 좀 공부하실 뭐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저희가 또 책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오를 것만 오른다. 이 책을 보시면 입지에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이 아유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할 일도 많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도록 하겠고요. 예. 네, 오늘도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